나한테 보낸다니까 졸라 웃기다고. 아 그런 부분 대단한 것 같고. 장난 아니야 동준이. 근데 또 뭐 해외 방송 해외 리그 이런 것도. 근데 동준이랑 맥주 한 잔을 하면서 동준이가 그러는데 내가 게임을 하는 시간에 비해서 게임을 하느니 그 시간 동안에 게임을 보는 게 오히려 더 낫다는 거 알고 나서부터는 게임을 거의 안 하게 됐대요. 보는 걸 위주로. 그러자 그러면 재미없지 않느냐. 재미는 확실히 없어졌는데 대신에 그걸로 인해서 팬분들, 시청자분들이 인정을 해주니까 그 재미가 있더라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동수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뭐 해외리그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 시간에 게임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아, 정확하게 표현해. 아니 게임 한 판을 못 하는데 그 시간이 있으면 게임 한 판을 해야지. 네, 그렇지. 그럼 나는 뭐라고 하냐면 그렇지 우리가 재밌는 게 중요한 거야. 게임 하면 돼. 게임 하고 남는 시간에 봐야죠 리그를. 남는 시간이 있다. 남는 시간이 없거든. 24시간 게임하고 있어. 그래서 내 홈페이지에 만들었잖아. 올려달라고 시청자 보고 가르쳐달라고 그러면 보고하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어떤 해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이런 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거보다는 우리가 즐거운 거 위주로.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즐겁지 않으면 시청자분들이 절대 즐겁진 않아. 그러니까 넌 네가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즐겁지 않으면서 남을 즐겁게 해주는 거? 즐거운데? 평상시에는 별로 안 즐겁잖아. 아니, 평상시 안 즐거워서 딱 중계할 때 즐거운 걸 수도 있어. 아, 그걸 몰아서 모아뒀다가 그래서 나는 근데 뭐 어떻게 보면 되게 용감하게 대신에 김동준 해설이 나 단점이라고 본다면은 AOS 해설 자체 경력이 짧잖아.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이 수집해서 그 데이터 안에서 이야기를 끌어내시는 건 당연히 지금 넘버원인데 거기 없는 변수가 나왔을 때 이게 이야기를 만드는 거는 확실히 아직 부족하시다고 봐야네. 그래서 특히나 국내 선수들끼리의 경기랑 해외 선수들의 경기랑 좀 해설이 퀄리티가 되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 국내 해설에 대한 해설은 잘하는데 그거는 진짜 해외 해설은 못한다? 어떤 예측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정말 기가 막히게 들어갔는데 반면에 좀 뭔가 색다른 부분 이런 거에 나왔을 때에 대해서는 말씀을 잘 못하신 것 같고 약간 이거를 한 이유는 김동준 해설을 디스를 하자는 게 아니라 나도 어쨌든 해설하는 입장에서 뭐죠 하면 그러니까 단점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해설을 하는 입장에서 나는 어떻게 보면 내가 경쟁력이 있어야 될 거야 김동준 해설에 비해. 그러니까 그거를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뭐냐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내가 더 메리트를 갈고 닦아가지고 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잘 모르는 상황에서 누구보다 그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캐치를 해가지고 전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나는 나를 더 갈고 닦아야 될 것 같고 김동준 해설은 기본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조건을 다 타고났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나는 마이크를 잡는 사람들이 타고나야 되는 게 목소리 톤이 안정감이 있어야 되거든. 남자든 여자든 여자 중계진이 너무 하이톤이다 현영 같은 목소리가 뭐 스포츠 중계를 한다 이건 또 안 맞단 말이야. 너무 계속 사람을 흥분시키는 업시키는 그러니까 업할 때와 또 냉정하게 할 때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톤이 안정감이 있어야 되는데 김동준 해설은 기본적으로 톤이 좀 안정감이 있고 거기다 외모 키 비슷하네 나. 아 형만 아니면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김동준 해설은 메이저에서 해설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빅토리 아무리 해설을 잘하고 말을 잘해도 외모에서 마이너하기 때문에 그게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 외모는 중요하지 않아요 해설에. 중요해요. 기왕이면 있는 게 낫지. 기왕이면 다 훔치면 안 돼. 김철민 형님이나 전영준 형님이나 그 전에 했었던 정의근 형님이나 외모가 기본적으로 신뢰를 주는 외모니까 사실 무시할 수 없거든. TV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메이저를 갈 수 없는 것도 이유가 내가 메이저를 가지 못하는 이유도 저는 메이저 안 갈 거예요 불러도. 아니 나도 생각 없어요. 아니야 나는 그 이야기에 반대를 하는 게 나는 애지당초에 나이스게임 TV를 메이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아, 그러니까 메이저가 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메이저의 나는, 측면이라는 게, 그러니까 기본 내가 생각하는 메이저와 지금 한 얘기하는 메이저는 사실 다르지. 그러니까 일반 시청자들이 생각하는 케이블 TV니까 메이저고 인터넷 방송이니까 마이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내가 마이너스럽게
한다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지. 그러면 안 된다고 나는. 그냥 거잖아. 이거는 일반적인 시각을 얘기를 하는 같은 거고. 키워드를 쓰지만 키워드의 의미 자체가 조금은. 그렇지. 나는 메이저 마이너라는 표현보다는 주류 비주류라는 표현이 나온 것 같아.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거. 그리고 남들이 좋아하는 것도 하는 거. 나는 거꾸로 생각하는데. 남들이 적게 메이저라고 생각하지만 주류는 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TV 매체는 메이저고 그 외에 이제 군소 매체를 마이너라고 인식을 하지만 주류와 비주류는 저 이게 이 바닥에서 주류가 이거야 이렇게 되는 거는 나는 그래서 주류와 비주류 나를 나이스게임 TV나 인터넷 매체를 비주류라고 놓는 거가 오히려 야, 마이너 좋아 마이너는 인정할게 근데 우리가 사실 대세 그런 거지. 그럼 그러니까 뭐 재미없다 근데 그거. 형돈이 야, 형돈이와 뭐 대준인가 뭐 걔네가 그럼 민이 얘기할까요? 재미는 없는데 민이 얘기할까? 강민 해설이 되게 그 시청자분들의 반응을 엄청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 뭐냐면 그 언급을 안 하니까는 아 그냥 다 무시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다 가슴에 담아 두고 계시더라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게 오히려 더 독이 되고 있다. 위축시키고. 아니 근데 오늘 되게 잘한. 그러니까 오늘 뿐만 아니라 사실 첫 방송에 되게 잘했는데 두 번째 방송부터 말씀을 줄어들기 시작한 부분. 성장 해설론이래. 성장 해설론이구나. 레벨이 올라갈수록 효율이 이제 썸머 시즌 결승 되면은 고정 해설론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나는 제대하자마자 고정 해설 바꾸더라고. 비유가 적절하네. 그럼. 또 하나의 또 당말. 당말 뭐? 아 얘기하지 마. 얘기하지 마 아예. 당말은 해설에 대해서 얘기할 게 별로 없어서 지금 안 하고 있어가지고 잘한다 못한다 얘기하기가. 그래 뭐 얘기하지 말자. 강민에서 얘기 더 하지. 민이 얘기가 차라리 낫겠네. 근데 나 민이 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지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어려워. 친하니까 이어스 해설이 친하니까 뭐 좀 얘기를 하려면은 동수가 좀 얘기를 꺼내야. 어제도 이유가 이길 것 같아? W가 이길 것 같아?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난 이유가 좀 이길 것 같아. 왜 그랬대? 나는 윅드랑 난 윅드가 난 참 대단하고 있어. 윅드가 말파이트 빌드도 세계적인 흐름도 만들었고 럼블도 안정적. 전통적으로 이유가 전통적인 조합에 강해. 우리가 이 조합 쓰면은 강할 것이다라고 하는 조합을 항상 쓰거든. 그래서 강할 것 같아. 민이 뭔 소리야? 이런 소리가 갔어. 나한테 왜 물어봤니? 아 그냥 물어봤어. 이러고 그냥 갈 거야. 그렇고 좀 마음은 상했지만 그래도 민이도 많이 준비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뭐 얘기 연관성이 없어. 뭐야, 갑자기 불안을 뭐예요? 야, 나 맘상에서 강민에서 까고 싶어 그 얘기 아니야 지금? 아니 그건 아니고 나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줄 알고 이렇게 되게 집중해서 듣고 있었는데 나도 말을 하다 보니까 내가 왜 이야기를 잃어버렸어 길을. 다음 얘기로 할까? 근데 어쨌든 강민 해설이 시청자들한테 그냥 딱 까놓고 까이는 너무 까이는 게 사실이고 까일 수밖에 없는 위치였어 그 위치는. 그렇지 원한다고. 그렇지 너무 많은 기대. 사실은 재경 형님도 너무 많이 까였어. 동준이가 이미 엄청난 인정을 받고 있었던 자리고 우리나라 최고의 리그의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리그인데 그 자리에 과연 누가 간다고 해서 비난 안 받을 수 있겠냐는 거지. 쉽지 않지 진짜. 누가 가도. 그치 빗돌 정도는 돼야지. 근데 빗돌은 얼굴이 안 되니까 우리 못 가잖아. 메이저급은 아니야. 얼굴은 되지. 얼굴로는 뭐 얼굴은 되지. 얼굴 그냥 되지. 얼굴은 되지. 그냥 되지. 그래서 시간이 걸릴 것 같아 나는. 왜냐면 이게 LOL 자체가 해설하기 워낙 어려운 게임이라서 지식만 쌓이면은 충분히. 근데 오히려 되게 친근한 이미지 되지 않았나? 누구? 그러니까 그걸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주제가 이어지는데 이걸 잘 되게. 이용하면 맞아. 그러니까 언제 한번 막 모래시계 들고 나와서 막 이런. 그러면 진짜 저 형 후감이라고 막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생각했던 아이템이 뭐냐면은 진짜로? 모래시계를 딱 6분짜리를 준비를 하는 거야. 드래곤 파이팅 딱 일어나면 해설을 딱 하다가 드럭이 뒤집어 이거를. 맞아 맞아. 그러면서 자 드래곤 생성까지 이제 20초 남았습니다.
이러면 되지. 그러니까 전지현도 사실은 그동안 신비주의였다가 막 까이고 그랬잖아. CF예요 지금. 이번에 인터뷰하면서 가슴은 김현수한테 안 되죠. 막 이런 얘기하면서 막 친근감 형성되고 막 그랬잖아요. 연예인 얘기만 하면 이렇게 말이 많아지는 거. 엄청나게 박식해. 그러니까 오. 그런 식으로 된다니까. 근데 약간 그리고 실제로 강민 해설이 약간 그런 식으로 자기 자체를 이제 자포자기한 그런 캐릭터 자학개그.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막 텀 같은 거 막 있어가지고 뭐 사실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 1초 딜레이로 바꾸면서 1시간 2시간 막 이렇게 딜레이 되면서 용준 형님의 토크쇼가 막 하고 이럴 때 그때 사실 강민 해설이 이제 그런 약간 자기를 던지는 빛을 발했어. 오늘도 이제 김동준 강민 보띄워 가지고 이야기 가지고 막 이렇게 나왔었고. 그렇지. 그렇게 약간 그 던지는 게 오히려 더 괜찮아요. 어차피 실력은 기본적으로 말을 강민 해설 기본적으로 마이크 잡고 말을 잘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경험이 쌓이고 그러면은 해결이 된다라고 보고 그런 부분에서 너무 좀 소심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오히려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고 이용하고. 실제로 그거를 내가 오픈을 해버리면 나한테 이런 평가가 있는데 마음이 아프지만 냉정히 자기가 봐도 맞는 것 같다. 그럼 지금 민희는 모래시계를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 개인적으로는 난 꼭 필요한 진짜 괜찮은 것 같아 내 생각. 진짜 그렇게 하면 진짜 진짜 아니, 호감이라고 호감이라고. 근데 이미 우리가 얘기하는 순간 그거를 우리가 개인적으로 얘기했으면 얘기 여기다 해놓고 그거 들고 가면 정확히 듣고 따라하면 그럼 또 까인다고. 아니지. 아니죠 이거 봤다. 롤러와가 대박이 대세다. 롤러와 챙겨온다. 롤러와 롤러와가 롤러와. 이 스포츠의 중심이 됐다. 김동준 해설이 막 해외경기 이런 거 얘기하는데 오. 근데 김동준에서 롤러와 보셨나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모래시계 얘기 모르시죠? 오. 이러면서 얘기하면 오 롤러와가 우리 중심에 강민이 김동준을 뛰어넘었다. 오 야. 롤러와도 챙겨보는 강민. 그러니까 갔다 붙이 나도 막 모래시계 CF 찍고 회사에서 그 뭐야 이제 너무 갔나? 어떤 리그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강민에서 이렇게 내가 멋있게 딱 해가지고 여기 책상에 이렇게 모래시계 있는데 그러니까 딱 뒤집으면서 오픈이 시작돼. 그딱 노래 지르지. 그러니까. 아 그거 나이스 게임 팀이라면 우리는 무조건 그걸 오프닝 소스로 써. 그러니까 우리 쓰는데 우리한테 필요한 건데 사실 생각해보니까 강민에서 한번 되게 출연좀 안 되나? 아니 그거랑 상관없지. 우리는 우리만의 또 콘텐츠 찾는 우리는 우리 그런 식으로 잘 살리잖아. 우린 너무 잘해. 해설은 너무 잘해. 아, 이제 중계진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얘기는 온게임 내 유료화 그리고 이번 결승전 지정자석제에 관한 이야기. 온게임 내 유료화. 근데 그거는 사실 컨텐츠를 만드는 우리는 사실 만드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시청자들이랑 온게임넷이랑 또 온게임넷이랑 우리랑 그 보는 시각이 애초에 전혀 다르고 한국의 인터넷 시장 자체가 기본적으로 출발이 무료의 전제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유료화한다라는 거는 사실 되게 어렵고 그러니까 온게임넷도 거의 한 10년간 스타리그를 하면서 뭐가 남았냐라고 했을 때 남은 게 없다라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정말 많은 그 인정을 받고 많은 e스포츠 팬들을 즐겁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돈을 얼마를 벌었냐라고 봤을 때 수지타산이 진짜 안 남은 거야. 남은 게 없다. 그러니까 e스포츠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사했는데 그 사람들 중에 부자가 된 사람이 누가 있냐? 한 명도 없다라는 거야. e스포츠 종사자들 중에 부자가 된 사람이 없어 아무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했는데 결국 문제는 뭐냐면 이게 수지타산이 안 맞는 장사라는 거지. e스포츠라는 시장 자체가 그게 가장 그 근본적인 아마 고민이었을 거고 그런 고민에 대한 건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 고민인 거고 그치 우리도 마찬가지 고민인 거지. 나이스게임TV 이제 7년째 내가 나이스게임은 물론 내가 들어오기 전부터 사실 있었던 거죠. 본격적으로 이제 방송국으로 하면서 뭔가 돈을 벌어보자 라고 했던 거는 지금 올해 한 7년째 되는 건데 남은 거는 사실 아직까지는 빚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사업이랑 수익 모델이 가장 중요한 건데 e스포츠라고 하는 근데 이 산업 이거는, 자체가 좀 수익 모델이 애매한 근데 e스포츠가 수익 모델이 없는 게 아니라 인터넷 사업 자체가 수익 모델이 없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료화라는 거에 대해서 유저들이 인정을 잘 안 하는 거야. 이거는 돈 내고 봐야 된다라는 걸 인정을 안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는 조금씩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드라마나 이런 TV 프로그램들을 무료로 음악을 다 MP3 무료로 받다가 이제는 유료로 다 다운받는 게 물론 지금도 어둠의 루트를 통해서 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어색하지 않은 시절이었죠. 그러니까 0원에서 10원, 0원과 10원의 차이는 사실은 15원밖에 나지 않는데 700원에서 800원만 더 0원에서 10원을 사람들은 더 크다고 느낀다는 거지. 그게 공짜에서 내 돈을 조금이라도 내야 된다는 인식 자체가 바뀌는데 좀 시간이 걸릴 거고, 이제 채팅창에서 계속 이야기 나오는 거는 돈 내는 거에 대해서 필요성은 이제 왜냐면은 e스포츠 팬들이 또 이제 워낙 골수 팬이 많다 보니까는 아는 거지. 우리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안 해도 아는 거지. e스포츠가 배고플다는 거를. 근데 그러니까 그 훌륭하면 콘텐츠가 얼마든지 살 의향은 있다는 거지. 근데 이제 추가로 거기에 대해서 뭐 화질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겠지만 온게임 넷에서 해결을 해줄 거고. 그렇죠. 온게임 넷 모르진 않을 테니까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저들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모르진 않을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 못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또 억울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나이스게임TV는 단순히 유저 입장에서만 바라보지 못하는 건 또 사실이거든. 그치? 특히나 또 내 입장에서는 온게임넷이 유료화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유저들이 뭐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렇다 저렇다 라고 했을 때 사실 그거를 100% 동조는 나는 사실 못하거든, 유저들의 입장을. 왜냐면 온게임넷 입장에서 지금 그런 화질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단 말이야. 하지만 그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나도 정확하게 내부적으로 다 알지는 못하지 당연히. 나이스게임 TV도 모른다. 그거는 왜냐면은 그 조직의 문제고, 그리고 케이블 TV라는 매체의 특성도 있고 그거는 또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궁. 다 먹네 그냥. 양궁 정말 대단한 것 같긴 해. 올림픽 이름을 런던 올림픽 이름으로 바꿔야겠네. 양궁 먹방. 금먹방. 왜 동이족이라는 말 있잖아. 동이족을 뭐 그 동쪽에 있는 여러 민족들인데 오랑캐 있잖대. 그게 큰 대자에 활궁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 활을 잘 쏘는 민족. 그거 갖다 붙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과연 그 오랑캐 있자가 그 활궁자에 큰 대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데, 그걸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해석하기에는 활을 잘 쏘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 오랑캐 입자를 썼다라는, 그 오랑캐 입자가 과연 그래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지. 그치. 그거는 근거는 없는 얘기인데. 근데 어쨌든 활을 잘 쏘긴 하니까. 아무튼 뭐 유료화 관련된 거는 그 부분은 화질에 대한 부분은 매체에 대한 특성도 분명히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근데 유료화를 안 할 수 없는 상황. 필연적인 흐름이다 이라고 다 생각을 해. 근데 사실은 누구보다 나이스게임TV도 유료화를 해야 돼. 유료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컨텐츠가 유료화를 할 만큼 매력 있는 컨텐츠는 아니다라는 게 사실 현실적. 장인어른을 빼고는. 그러니까 예. 챔피언스는 상금도 정말 크고 해외 선수까지 다 부르고 체류비까지 지원을 하고 어마어마한 자금을 들여서 만드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를 LOL 시장을 놓고 봤을 때도 최고의 컨텐츠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자본을 투입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많은 유저들이 그렇게 얘기했네. 그러면 시청률에 따라서 광고를 붙여야지. 근데 한국 시장이 시청률에서 광고를 붙여서 절대로 수익 타산이 안 나오는 시장이거든. 한국의 광고 시장이 자체가 e스포츠 시장하고 다 합쳐봐야, 그러니까 시청률, 드라마 시청률 40% 이 정도 돼야, 30% 이 정도는 돼야 광고로 뭔가 수익이 떨어지는 건데, e스포츠 시장하고 그런 시장하고 일반적인 어떤 그 시장하고 비교하면 e스포츠 시장은 작아도 너무 작거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본다 하더라도 광고 수익으로 지금은, 그렇다고 해서 그 온게임넷 같은 경우는 한 회당 제작비가 시청자들이 눈으로 봐도 알 거라고. 거기에 그 장소명, 스태프들이 현장 가서 보면 현장 가서 보면 몇 명의 스태프들이 움직이는지, 수많은 스태프들이 움직이고 그 한 편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인력들, 비용들 이런 걸 생각을 한다면 유료화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물론 화질이나 이런 부분들은 단순하게 단순하게 딱 이렇게 왜 못 바꾸냐, 그 안에 내용들이 분명히 많이 있다라고 나는 일부러 안 바꾸겠어. 아니 지금 그거는 분명히 아니야. 다 알고 그런 이제는 분명히 있는데, TV라는 매체에 대한 특성이 분명히 또 같이 가야 되니까 규모의 문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온게임넷이 TV를 포기하고 인터넷으로 간다 그러면 나이스게임TV보다 더 좋은 화질을 왜 못 찾겠냐. 근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그 안에 있고, 그거에 대해서 유저들한테 일일이 설명하지 못하는 또 조직이 크다 보면 나도 사실은 자세한 부분은 사실 모르는 거고.
결승 이번에 지정자석제 일부 지정자석 유료화 관련해서 나는 개인적으로는 찬성이고 저도 좋다. 내가 그냥 LOL 팬이라도 그거 지정 자리에서 편하게 보면은 만 원은 충분히 낼 의향이 있지 않을까. 벌써 아까 봤는데 앞자리 뭐 다. 그럼 NLB 결승 장인어른. 장인어른 공개 방송. 장인어른 공개 방송. 장인어른 올스타전. 오 장인 올스타전 진짜 괜찮다. 저희 나는 기본적으로 오프라인은 유료화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왜냐면 오프라인 행사를 한번 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좋아해. 유료화가 안 되면 그만큼의 스폰서나 광고를 붙여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줄 스폰서가 없어. 거기에 만약에 어느 정도 해봐야 저번에 스프링 결승이 한 8천석인가 만석인가 그랬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다 모인다고 쳐봐. 그거 가지고 그 전체 대관하며 그 무대며 이거를 스폰서가 다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결국은 기본적으로 그런 거를 하려면은 유료 관객이 들어야 거기에 기본적으로 제작비를 오프라인 제작비를 어느 정도는 충당할 수 있고 거기에 스폰서 비용까지 해서 기본 담보가 돼야지. 돼야지. 나이스 게임 TV도 그 NLB 오프라인에서 하면 안 돼. 결승전을 오프라인에서 하려면은 최소한 비용이 얼마더라. 하루에 3천만 원. 정말 최소하게 싸게. 정말 싼 데에서 그냥 하면 3천만 원 하루에 다 써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내 생각으로는 그 3천만 원 있으면 배틀로얄을 몇 회를 더 하고 30. 이게 더 낫다라는 계산이 서는 거지. 근데 만약에 유료 관객이 들 수 있을 정도의 대진이고 유료 관객이 사람들이 기꺼이 오겠다라는 문화가 된다면 그러면 유료 표를 얼마로 하고 몇 석에 이런 것도 스폰서 현장에 스폰서 붙이고 이러면은 계산이 어느 정도 떨어지는 거지. 전 잘했다고 생각해요. 나도 그것도 뭐 다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한 것도 되게 현명하다고. 분명히 좀 팬들의 입장도 일단은 너무 또 갑작스럽게 다 유료화 이렇게 돼버리면은 또 불만이 나올 수. 그러면 중요한 거는 항상 지금 유료화 컨텐츠의 질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 이번에 그 일부분 유료화를 하면 그 지정된 좌석은 좀 좋은 자리여야 돼. 그렇게 해야지. 앞자리가 앞자리인 걸로 끝나면 안 되고. 그렇죠. 그건 뭐. 그냥 뭐 의자 이렇게 쓰고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하다못해 약간의 다과라도 준비해 주든가 이런 서비스가 좀 필요할 것 같아. 마스크도 주잖아. 연예인 안 올까? 연예인 올 것 같은데 나. 나도 올 것 같아 가수. 가수 하나 올 것 같아 이번에. 나는 e스포츠 결승전에 꼭 연예인을 와야 되나? 난 그 돈이 너무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현장 직객을 위해서 연예인을 많이 부르거든. 그건 그 돈을 어디에 쓸까? 그냥 팬들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그거는 팬들을 위한 서비스도 있지만은 내가 봤을 때는 직객 뭐 이런 거보다 역시나 스폰서 쪽에서도 기본적으로 그런 게 들어와. 왜냐면 그쪽 인식 자체가 아직도 e스포츠에 대해서는 이런 걸 깔고 들어가. 그러니까 나는 그게 스폰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현장의 사람들이 최대한 많이 와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현장의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제일 좋은 떡밥은 연예인이라는 거지. 티아라. 내가 그 얘기 하려나 말았다. 근데 나는 그게 너무 아깝다는 거야. 대신에 그 경기 전에 사전에 붐업을 시킬 수 있는 뭔가는 필요한 것도 장인어른 괜찮다. 장인어른 공개 방송. 그렇지. 사전에 사전 해주는 거야. 근데 그럼 관객이 다 빠져 보고. 아 다 빠지지. 야 됐다. 진짜 보고 됐다. 지랄도 니네 정도는 풍년이다 진짜. 배보다 배꼽이 큰 거야. 그러니까 결승 끝나고 이거 끝까지 보시면 장인어른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거 보기 끝까지 보는 거지. 아 결승을 끝나고 장인어른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그 자리에 이렇게 해야겠네. 그럼 사전에 부업되는 프로그램 부업되는 뭔가 또 따로 결승을 부업시키는 거야. 결승이 장인어른 부업시키는 거야. 결승이 부업시키고 시작이다 끝나고 자 이제 메인.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몇만 명의 관객들한테 I say baby. 진짜 멋지다. 미친 것 같아. 장인어른은 미친 것 같아. 대박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런 유료화 오프라인 유료화는 사실 예전부터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오프라인의 유료화라는 거는 현장에 사실 그 전에 오프라인 결승전은 현장에 그냥 많은 사람들이 오기만 해줘도 좋겠다라는 거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온게임넷 지금 실험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오프라인에 과연 유료 관객이 과연 표를 주고 사고 올 것이냐. 그거는 컨텐츠에 자신감이 있는 거지. 그치. 리그 오브 레전드 이걸... 지금 챔피언스의 결승전 대진이라면 그리고 지금의 4강 구도 이렇게 봤을 때 결승전 누가 붙더라도
된다라는 어떤 확신이 있는 거고, 나도 그 확신은 분명히 그 시청자들도 분명히 그 확신이 있어요. 내가 정말 좋은 자리에 투자 대비 마우스패드도 주고 뭐 이런 게 된다면 내가 그 자리에 거기도 만 원밖에 안 하잖아. 가까워요. 그리고 내 개인적인 생각은 이번에 암표도 나올 것 같아. 나는 나와. 농담이 아니라 100% 나와. 난 나올 것 같아. 왜냐면 만 원 가격 자체가 나는 잠깐만 아 그 생각 못했지? 아 카핀이 저기 있는데 10장만 사도 그거. 아 그러니까 지금 핵심이 결국 유료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조리다. 피할 수 없는 시대고 아까 그 오케이는 이제 생방 뭐 이런 거 유료화에 비해서는 우리 생각도 그렇고 시청자 의견도 그렇고 필요하고 합리적이되 기술적인 부분과 컨텐츠 질 부분이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또 한 가지 결승전은 그 문제가 완벽하게 호환을 이루는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700원에서 800원으로 넘어가는 100원보다 0원에서 10원으로 올라가는 그 개념의 갭이 크니까 그 어떤 이게 트렌드 뭔가 아무튼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 인식 자체가 요거에 그렇죠. 대해서는 이걸 준비하는 나이스게임TV도 그렇고 온게임넷도 그렇고 철저하게 팬들, 시청자들, 유저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질을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게 핵심이네. 그렇지. 그러니까 오프라인 나이스게임TV도 분명히 우리도 오프라인에 대한 어떤 행사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그런 것들을 더 재미있게 할 것이냐는 건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오프라인에 대해서는 온게임넷이 경험도 많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노하우도 훨씬 많고 대한민국에서 거의 최고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온게임넷이 이렇게 먼저 시도해주는 거가 어떻게 보면은 나이스게임TV 입장에 사실은 너무 고마운 거지. 그리고 잘 됐으면 좋겠고 이게 그리고 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저들한테도 먼저 욕을 많이 먹어주잖아. 우리는 사실은 그 다음에 쓱 이제 시행착오를 온게임넷이 이 정도의 시행착오를 겪는데 우리가 그걸 대뜸 이렇게 했어봐. 우리는 또 얼마나 또 돌아갔겠어. 우리는 사실 그런 시행착오 겪으면 망하는 거야. 우리 시행착오가 없어. 그냥 온게임넷은 그냥 닿지. 컨텐츠가 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는 부분이지만 나이스게임TV는 그럴만한 컨텐츠를 가지지 않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나이스게임TV를 응원하는 생각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게 나이스게임TV 온게임넷이 뭐 잘 안 되고 나이스게임TV 잘 됐으면 좋겠다. 근데 나이스게임TV는 그, 절대 그게 아니라 온게임넷이 지금 한 200배로 잘 돼야 나이스게임TV가 더 잘 돼. 그러니까 그 그걸 아셔야 돼요. 파이가 커지는 게 중요하고 여러분이 잘 되는 거. 그렇지. 양쪽이 다 잘 될 수 있도록 응원을 해 주셔야지. 그래? 우리도 잘 돼요. 우리만 남아 있으면 잘 되는 거 아니야, 우리? 그건 나중에 이제. 사실 그 부분이 뭐냐면 딱 냉정하게 스타2가 곰TV가 사실 독점을 하면서 스타2가 그럼 그렇게 잘 됐느냐? 그건 아니잖아,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파이가 커져야 주도하는 사람이 많이 먹고 나머지 사람들이 조금씩 더 먹어야 되는데 독점으로는 파이를 절대 키울 수가 없거든. 그게 어렵지.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게 아닌 이상 그런 부분. 이 세상에 나이스게임TV만 남아있게 되면은 나이스게임TV가 잘 되는 거 아닐까? 그래도 파이가 우리가 더 많이 먹는다는 보장은 없지. 우리밖에 안 남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아예 더 없어져. 시청자도 없겠지. 우리밖에 없겠지 진짜. 리그 오브 레전드도 막 챔피언스를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알게 된 사람도 많고. 그치. 단순히 리그 브랜드가 인기 많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같이 가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곰TV 같은 경우에 해외에서는 해외 쪽의 스타2는 그러니까 스타2가 사실 한국의 워3테크를 거의 비슷하게 지금 타고 있는 상황인데 스타2가 굉장히 빠르게 그러니까 워3는 한국의 최고의 선수들이 있고 한국에서는 인기가 없고 해외에서는 인기가 있고 스타2랑 똑같단 말이지 지금 상황이. 스타2 최고의 선수도 한국에 있어. 한국에서는 인기가 없고 해외에서는 인기가 있고 그러니까 곰TV도 결국은 영어 중계를 붙여서 해외 쪽으로 송출하고 그걸 유료화 모델로 해서 그걸로 이제 수익을 내고 한국에서는 사실 별다른 수익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뭐 별다른 수익을 못 내는지 안 내는 뭐 그거는 내가 자세하게 모르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반응으로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렇지 않나라고 봤을 때 결국 한국도 파이가 더 커졌었다면 만약에 스타2가 곰TV가 독점으로 하지 않고 같이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곰TV가 이제 주도권을 가져가면서 나머지도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분위기로 갔었다면 훨씬 더 한국 시장만 놓고 봤을 때 훨씬 더 잘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어쨌든 이제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온게임넷이랑 또 같이 해가지고 파일을 키우는 작업이 이제 들어갔으니까 스타2도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
어쨌든 이런 유료화에 대한 부분은 온게임넷이 어떻게 보면 정말 과감한 총대를 맸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리고 이게 절대 단시간 내에 그냥 갑자기 나온 결정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사실은 이걸 고민을 하고, 이거는 정말 온게임넷이 과감한 결정을 총대를 맸다라고 이니시에이팅 한 거지. 그래서 이거를 물론 시청자들이 봤을 때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당연히 얘기를 해주고 그래야지만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되니까. 근데 이런 시도는 그냥 온게임넷 먼저 해야 되는 위치이기도 하고, 온게임넷은 어떻게 보면 e스포츠의 거의 큰형님이기 때문에 우린 이제 쫓아가는 동네 그 코리는 형이 쫓아가면 강을 얼마 쫓아가는 꼴리게 동생들이 막 있잖아. 진짜 e스포츠야. 뭐 규모적으로 따지면 앉아요. 네. 아무튼 유료화와 결승전 유료화는 나는 결승전 유료화는 정말 조심스럽게 했다라고 생각을 해. 궁극적으로는 다 유료화해야 돼. 전체 다 입장 관계는 전체를 전체 유료화하고. 나는 심지어 좌석 구분을 나뉘어도 나는 가능성 있다고 봐. 그러니까 뭐 진짜 콜롯처럼 알서 뭐 이런 거 있고, 비싼 표 산 사람들한테는 실제로 끝나고 선수들 사인회 이런 것도 참석하게 해주고, 콜롯처럼 이렇게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보고 뭔가 그런 메리트를 더 주는 거지. 그런 메리트를 더 주면서 유료화를 하는 거는 앞으로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이용자들도 소비자들도 그런 부분에 내가 돈을 쓰는 것 자체가 열받는 거는 지났다라는 거지. 그럼 내가 돈을 내는데 얼마나 그 돈의 가치를 제공을 해줄 거냐에 대한 이제 그거에 대한 그 등록비가 이제 많이 떨어지는 게. 옛날 식으로 말하면 물 맨 처음에 사 먹을 때 누가 돈 주고 사 먹냐는데, 이제는 비싼 물 사 먹으라고 그러잖아 사람들. 그런 거랑 비슷한 신사의 품격. 미안해. 결방. 아.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진짜 올림픽 온게임넷 화이팅 마무리하고 마지막 주제 오늘 준비한, 아 근데 그 얘기를 안 했네. 아까 중계진 평가 이야기를 하다가 뭐 김동수 해설의 경기 평가. 아 그렇지, 돌직구 관에서. 아 김동수에게 아 맞다 콘셀러드랑 콘셀러드 얘기하기로 했지. 나는 이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니까, 네. 뭐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생각하는 거가 서로 다를 수 있다. 근데 내가 생각하는 건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너무 애매한데 표현이? 근데 명확하게 하자면 잘못 알아들은 것 같아. 내가 그걸 쓴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잘못 알아들은 게 아니라 잘못 쓴 거지. 아니, 잘못 내가 생각한 거대로 쓴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이런 생각으로 쓴 게 아닌데 읽은 사람들은 다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야.